엔딩 개수로 봤을 때 지금 진엔딩만이 남아있습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진엔딩을 찾아가야죠. 지장을 돌려놓은 뒤 이동하기 전에 에이지와 두 번, 아버지와 세 번, 나 에이지와 한 번 대화했던 것 같다. 이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 노기의 방에서 문역 코르크보드를 뒤져 머리 장식을 손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랑은 세 번 분명 대화를 했을 텐데 에이지와는 한 번 대화하고 인사하고 끝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분명 그건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그게 여긴가? 아버지랑 여기다! 부적은 지금 손에 넣고 에이즈랑 한 번만 더 대화를 하면 된다는 건데? 응? 아닌가? 어래? 대화했는데? 응? 이별을 소중히 된 것 같은데? 아버지와도 대화했고 미케코와 이야기했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 써있는 대로는 다 한 것 같아. 자, 왔는데 너를 만났는데 불쾌해. 불쾌한 게 섞여있어. 노기씨! 유희의 시간. 아마 여기를 넘어서야지 만약에 새로운 게 있더라도 있겠죠. 자, 넘어서 봅시다. 다시 한번 사시의 시련을 넘어서 봅시다. 술래잡기. 근데 솔직히 술래잡기는 좀 쉽더라. 야, 네가 많이 봐줬더라. 야, 빨리 느리게도 안 하고 페이크도 안 하고 너무 고맙더라. 야, 솔직히 넌 너무 고마워. 내가 솔직해. 응. 에? 움직였어? 아, 그래? 움직였는진 몰랐네. 한번 봐주는구나. 야, 얘 착하다. 얘 착해요. 얘 착해. 한번 심지어 봐주잖아.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솔직 정직하고 봐주네. 정정당당. 와, 미리 멈춰야겠다. 이거 안 걸리려면 정확히 하려면. 피었습니다. 이 아이도 내심 이 사람들이 그 옥조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겠지. 아, 저는 지금 그 까만 그 어두운 데서 그 성냥 켜놓고 길 찾는 거 있죠? 거기가 지금 제일 무서워요. 여기까진 괜찮은데 난 거기가 제일 무서워. 거기 길 어떻게 다시 찾지? 그때도 운으로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일단 내가 얘를 어떻게든 해결해볼게.
자,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일단 사인을 핸드 사인. 럭다티교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일단은 2번. 자, 나를 봐라, look at me! 이 코로나 사인을 잘 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난 너에게 비료를 끼얹어 줄 거야. 냄새나지? 아, 그걸로 안 돼? 하지만 그 비료가 5인분이 나오고 6인분이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폭죽까지 터지고 콩을 때려 넣으면 어떨까? 콩으로 널 때리면 어떨까? 아주 기분 더럽고 아주 아플 거야. 너 각오하고 있어봐. 이 아이들을 잘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아, 여기 어떡하지? 일단 이걸 잡고 성냥을 줬고. 성냥을 키우는 동안 가야 돼. 그리고 찾아야 돼. 큰일 났다. 아, 바로 찾았다! 됐다! 오, 찾았다, 찾았다! 다행이다! 어? 이거 그건데? 그 게임 시작할 때 나오는 거.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호러 요소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그 주의사항인데요 이거. 자, 나도 아주 아프게 해줄 거야. 자, 콩으로 너를 아주 때려줄 거야. 좀 있으시네. 자, 뭘 할 셈이냐고? 근데 저 콩은 사람이 맞아도 아플 텐데 네가 맞으면 더 아프겠다 야. 귀신은 밖으로! 두들겨 패는 소리나 이제 보니까. 잠깐만. 아까 얘들아, 콩으로 때린 거 맞지? 콩을 쥔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고 콩을 던진 거 맞지 얘들아? 콩으로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저 콩을 주먹에 쥐고 두드려 팬 소리가 났는데 뭐지? 자, 아무리 봐도 그 콩으로 때리는 소리는 아니야. 자, 룰은 이런데요. 뭐 쉽죠? 왜냐면 저희는 보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녹색 아이네. 응, 보고 있어. 그치만 이긴 건 이긴 거야. 아유, 고마워. 자, 콩으로 풀스매싱 등짝 때리고 주먹으로 때려서 잘했지? 잘했지. 거기다 플러스 폭죽! 우후! 진짜 아프겠다. 효과가 있어! 진짜 아프겠다. 저 팔에 입은 거는 저 비료 뒤집어 쓴 거냐? 그 얼룩이냐? 아니면 손에 화상을 입은 거냐 너? 아니, 우쭐대야지. 댄, 이 녀석의 약점은 부정한 건 맞지? 어? 대사가 좀 바뀌었다! 그럴 거야. 실제로 쇠똥은 효과가 있었어. 인간의 거라면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맡겨줘. 자, 내 비장의 카드나 먹어라! 아, 이게 먹힐까? 이게? 아, 성인 잡지? 잠깐만, 성인 잡지를 보여준다고 이게 먹혀?
스트리트 칠드런 친구에게서 빌려온 추잡한 비장의 사진집이라고! 즉 성인 잡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먹혀? 야 먹히는 게 더 웃기다. 먹히네 이게. 그냥? 야 이럴 거면 성인 잡지만 그냥 가방에 책가방에다가 넣고 걸. 먹혀 먹혀. 이게 먹히네 이게. 눈이 눈이. 이게 먹힌다고? 야 너 의외로 쉬운 애였구나. 해치웠냐? 예, 미저치 그 단어는 말하면 안 돼.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인가 봐. 노기 씨의 떨림이 멈추질 않아. 에? 안 되는데? 노기 정신 차려. 신이잖아. 네, 여러분. 옥조를 퇴치하기 위해선 성인 잡지를 구비해놓으면 된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꿀팁이야. 그리고 옥조를 물리칠 때는 콩을 손에 쥐고 때리면 된답니다. 이건 또 무슨 꿀팁이지? 어? 노마 씨? 죽고 싶은가요? 노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린다. 노기! 당신이 죽으면 예. 멤버들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나요? 내가 죽으면 다들 기뻐할 거. 그런 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에? 노마 씨? 노마. 비록 염색한 머리라도 빨간 머리라면 가슴을 펴! 노마.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노기님. 노기! 아니야. 잘 들었어, 누님의 싸대기. 사랑의 채찍이라는 건가? 노기. 허튼 소리는 나중에 듣도록 하죠. 노기 너 진짜. 네. 일단은 할 일부터 하고 나서. 누나. 구해주러 왔어. 많이 늦었지만. 여기서도? 이거 옥졸? 크고 못생긴 일본 데몬. 너무 저속한 취미 아니야? 시끄럽네. 어느 나라든 비슷하다고. 겉보다 첫눈. 공격을 못 견디고 스스로 누나를 반했어. 왜소하오 쇠덩어리나 다름없는 너희가 속죄할 자리를 마련했다. 죄는 벌을 이 옥졸이 단속한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죠? 어? 뭐야?
젠장, 저런 다 뭐였어? 녹이 숨 안 막히구나. 다행이다. 여긴? 에? 에? 여기서 새로운 공간이 나온다고요? 어머 세상에, 동시에 오다니 사이도 좋구먼. 여긴 사이노카와라. 잠깐만요, 사이노카와라는 죽은 자들이 오는 세계인데 저희가 여기 왜 있어요? 난 타리파라고 한단다. 거짓말이지? 우리 정말 죽은 거야? 에? 정말로? 아니, 너희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네. 가끔 있지, 헤매우는 자들이. 방황한다고 해야 하나. 옥조리 수도를 부수는 바람에 물에 떠내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 와 있었는데 살아는 있대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근데 안 젖었어. 정말이야. 옷도 몸도 머리카락도 전혀 안 젖었어. 저 물은니? 겉보기일 뿐이었던 건가? 아가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니, 일단 사이노카와라가, 즉 삼도천에 온 거부터가 무사하진 않은데 우리. 그쵸, 지금 생과사의 경계에 있죠. 할머니,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몰라? 그렇구만예. 거기 잘생긴 남정 내가 날 즐겁게 해주면야 생각해볼 수 있지. 에? 누구? 어? 잘생긴 남정네? 암만 생각해도 노기의 턱은 아닐 테고. 데니나 샤를로트 중 하나지. 아, 왜? 노기도 잘생겼는데. 이봐. 나도 있다고. 그러게, 매튜는 심지어 언급도 안 했네. 피부가 하얀 쪽일세. 어?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에? 에? 그렇지, 옛맞춤이라도 받아보실까? 그건... 인공... 호? 할머니, 로티는... 키스야! 눈이 높으시군요. 눈이 높으시군요. 뭐 쉬운 일이네. 냉큼 해쳐버려, 샬롯트.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싫어. 그야 그렇지. 그래 그래, 뭐 상관없어. 그럼 제 발로 찾아요, 그치? 뭐, 그 빌어먹을 녀석도 안 오고 우리 누나도 찾아야 되고 근처를 서성거리며 생각해볼게. 부탁해, 노기. 노기, 머리를 굴려. 아니, 머리를 쥐어짜자. 나도 머리를 굴려볼게. 할 생각이 든다면 돌아오도록 하거라. 맞아, 이 근방에 현희용이란 내 남편도 서성거릴게야. 현희용? 들켰다간 피부가 모조리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여기서 새로운 공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네요. 내일 진엔딩을 향해 가겠습니다. 여기서 누나도 찾고 빠져나갈 방법도 머리를 쥐어짜봅시다. 어떻게든. 네.
예상치 않게. 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삼도천의 모래밭과 인어무녀였습니다. 네, 내일 무조건 머리 굴리고 쥐어 짭시다.